스타 레드 카펫. 짜릿하고 아찔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미스터리 스릴러. 화려한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고 있는 영화 앵커의 갓벽한 배우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팔색조 같은 배우 천우희 씨. 이름만으로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믿고 보는 배우 신하균 씨. 두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하균 씨는 우리 4년 전에 네. 봤다고 이렇게 네.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 네. 사실은 1, 2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너무 확 갔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진짜 4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아니요. 1, 2년? 그렇죠. 자, 신하균 씨 인사해 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신하균입니다. 와, 네. 오늘 편안하게, 오늘 진짜 날씨랑 어울리게.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 좋아서. 네. 워낙 걷고 이러는 거 좋아하시죠? 네, 걷는 거 네.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천우희 씨는 최파타가 처음이네요. 네, 처음 나왔어요. 어, 살짝 섭섭하네요. 아니요. 예.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예. 그러게요. 제가 막 예. 라디오를 안 나온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천우희 씨가 몇 년 전에 시네타운에 오셨을 때 잠깐 스쳤는데 네.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네. 예,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뭐 오신 거를 보니까 뭐 영화를 뭐 찍으셨나 보죠. 네. 네. 지금 이제 뒤에 포스터가 있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제보자의 죽음 아무도 믿어선 안 된다.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네. 어떤 건지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근데 5933님이 딱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우리 하균 씨가 해주세요. 네, 두 배우님의 공통점 바로 두 얼굴의 배우라는 점이에요. 얼굴에 러블리한 로맨틱 장르와 섬뜩한 스릴러 장르가 다 있달까요? 너무 좋아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5933님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본인들도 인정? 저는 러블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머! 왜 러블리하세요? 그 미소가 너무 좋네. 눈웃음이 진짜 아니 그리고 막 그 청년 같은 웃음에 네, 네. 장난기가 있어요. 아, 또 그런 역할도 하셨었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그때 뭐였지? 또 막 그 재밌는 조폭 보스로 나온 거. 아 극한직업. 예. 네. 거기서도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운데 뭔가 섬뜩하고. 와 그래서 와 어떻게 저렇게 캐릭터를 잡았을까. 막 그런데 우리 천우희 씨도 그렇잖아요. 정말 그 멜로가 체질에서 너무 러블리하고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또 뭐 이렇게 전후로 또 굉장히 뭐 강렬한 연기 너무 잘하시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진짜 넘나드는 그러니까 두 배우의 공통점이네.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맞아 쉽진 않아. 그래서 완벽한이 아니라 갓벽한 뭐 배우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5933님 오늘 할 얘기 다 해주셨네. 네. 자, 1029님이. 네. 천우희, 신하균 어떤 작품이든 두 분의 이름만 들어도 믿고 볼 것 같아요. 영화 내용 안 들어도 됩니다. 천우희, 신하균이 나오는데 작품이야 뭐 당연히 좋겠죠? 흐흐. 두 분은 이번 작품에서 처음 만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1029님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작가님들이 이렇게 뽑아주셨군요. 진짜 두 분의 이름만 딱 들어도 아 뭔가 범상치 않은 작품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뭐
영화 내용은 안 들어도 된다고.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이제 빨간불 켜진 다음에 물어봐야지 했어요. 이번 작품에서 처음 만나신 겁니까 두 분은? 네. 네. 처음. 그럼 서로의 어떤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뭐 단단해졌는지 어땠어요? 천우희 씨랑 같이 한다고 들었을 때. 아, 너무 좋았고 앵커의 이 세라 극중 배역 네. 이름이 세라인데 세라 역을 누가 할지 너무 궁금했는데 천우희 씨가 한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대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네, 워낙 연기가 예. 제가 좋아했었던 배우고 네. 그래서 근데 워낙 강렬한 연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좀 말 걸기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멜로가 체질을 보셨어요? 아, 그걸 제가 못 봤어요. 그 드라마 못 봤으니까. 예. 굉장히 몰입하고 예민하지 않을까. 맞아요. 조심스럽게 예민할 것 같고. 예. 받아봤는데 네. 웬걸 너무 밝고 천진난만하고. 예, 예. 예. 그랬구나. 예, 그랬습니다. 예. 근데 또 딱 슛 들어갔을 때 확 몰입은 또. 그렇죠. 너무 참. 예.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자 우리 천우희 씨는 이제 신하균 씨랑 딱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선배님을 예전부터 진짜 찐팬이었거든요. 예, 예. 계속 이제 연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하기 전에도 항상 팬으로 있었는데 같이 작품을 한다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선배님이 일단 인성이 너무 좋으시고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기대치가 되게 높았었어요. 그렇구나. 제가 현장에서 뵀는데 진짜 좋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기할 때는 또 막 몰입해서 빡 하시고 또 사담 나눌 때는 정말 약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개구진면이 예,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촬영하는 동안. 네네. 네. 근데 사실 기대가 높으면 살짝 실망할 수도 있는데 네. 더 높아지셨나요? 아직까지는 실망.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아까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당할 때 왜 좋아하는 배우 뭐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갑자기 질문 받으면 뭐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많으니까 호감 가는 배우가 많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고서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 맨날 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러면 그때 제가 신하균 씨를 떠올렸었거든요. 나는 신하균 씨 연기나 뭐 눈빛이나 그 주름 많이 져서 막 웃는 웃음이나 네.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천우희 씨는 이제 여자 배우는 아직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네. 천우희 씨는 너무 정말 저 나이에 저런 내공과 연기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정말. 되게 어떤 친구인지 오늘 진짜 궁금하다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뭐 엄정화 씨 대기도 갔었었죠? 네네네. 예. 그래도 한 번씩 예. 이렇게 모임을 하고 보면, 그랬었어요. 되게 밝고 또 그런 면이 있고. 네네. 예. 자 이런 믿고 보는 배우 두 분의 영화 앵커. 바로 다음 주 수요일 20일에 개봉을 하네요. 네. 요즘 이제 수요일에 개봉해서 이제 딱 주말로 이제 딱 그야말로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어떤 영화인지 앵커 이 영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영화 앵커의 예고편을 먼저 보고 올게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함께 즐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라 못 보시는 분은 소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의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고편 보죠. 네 YBC 보도국 정세라입니다. 어떤 남자가 평소에도 저랑 제 딸을 지켜보고 위협했어요. 제가 그쪽 경찰서로 신고할게요. 언니가 와주시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임무수 씨. 임무수 씨? 너 무슨 일 있지? 그 여자 죽은 모습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요. 자살로 위장한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누구야? 의사가 죽은 환자 집에 왜 와요? 합니까? 그 사람이 정세라 씨한테도 찾아올지. 엄마 생각에는 이거 너한테 기회야. 진짜 앵커가 될 기회. 만약 박사님 치료 때문에 증상이 심각해진 거라면요? 전통적으로 모성 본능이 강한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게 놀랐습니다. 언니.
정세라 씨. 겁낼 거 없어요. 넌 정말 최고가 될 수 있어. 제 죽음이 정세라 앵커의 입을 통해 보도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와, 박수가 나는 예고편은 처음이야. 와, 이 몰입도 장난 아닌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천우희 씨가 앵커네요. 네네. 예. 신하균 씨가 앵커 천우희 씨가 앵커고 신하균 씨는 여기서 이제 의사, 정신과 네네. 의사. 네네. 예. 오, 금시계가 번쩍였어요. 금시계를 차고 있는 정신과 의사. 우리 천우희 씨 이게 가발인가요? 제가 그때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이 앵커 역할에 좀 더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리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네. 아, 감사합니다. 오, 이 단발을 워낙 이제 천우 씨는 긴 머리 네, 긴 많이 하니까 많이 나왔었죠. 설마 영화에서 가발을 그때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오, 좋네. 딱 또 앵커의 모습이 나오네요. 지금 예고편을 봤는데 뭔가 이제 확 사실 앵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저널리즘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제목만 들었을 땐 네. 그때 딱 포스터에 저런 느낌이 딱 되니까 그리고 그 엄마로 나오시는 분이시죠? 이혜영 선배님. 네. 목소리만으로도 너무 존재감 있는 분이신데 맞아요. 너한테 좋은 기회야.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 따라야 될 것 같죠. 엄마 말을 그러니까.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좋은 기회야. 따라. 네. 두 분은 이 작품 처음 이제 시나리오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어떻게 이제 출연 결심을 하시게 된 어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 스릴러라는 장르에 충실하면서 또 그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요. 또 저는 또 안 해봤던 캐릭터고 그리고 또 우희 씨도 하신다고 하니 상대방이 그런 게 있죠. 근데 사실 배우로서는 이런 역할 굉장히 욕심 나잖아요. 근데 뭐 우리 신학 씨는 워낙 또 뭐 이런 쪽은 아니지만 의사 역할을 많이 하셔서 네, 몇 번 했는데요. 이번에 좀 다른 게 최면 치료 전문의입니다. 무서워나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최면에 걸리면 막 자신이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뭐 울고 막 이러던데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 꺼내기 힘든 이야기,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서 해소시켜주는 거죠. 그럼 혹시 이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면을 한번 걸렸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보기만 했어요. 네. 왜 본인도 한번 걸려보지? 무서워. 저도 최면에 걸려. 우리 천우희 씨는 뭐 어떤 이제 시나리오 딱 받고 느낌이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저도 장르적인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 약간 인턴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같은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약간 전문직 역할을 이젠 좀 도전해보고 싶다,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두 분이 하신다는 얘기에 저는 맞아요. 그런 진짜 좋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진짜 두 분이 하셨어야 될 작품 같은데 조영미 씨가 천우희 씨가 이번에 앵커 역할을 맡았는데 전문직 역할을 맡은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앵커 역할을 소화한 후에 발음 교정이나 발성 연습도 하셨나요? 하셨는데 뭐 당연히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막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기초 과정을 6개월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6개월 과정을 제가 20일 동안 단기 속성으로 했고 그리고 김민정 아나운서가 같이 옆에서 도움을 주면서 매일 수업을 같이 하고 저도 따로 연습을 하면서 거의 매일매일 한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앵커는 발음이나 발성을 어떻게 하나요? 좀 차이가 있다면? 최대한 신뢰감을 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떤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충실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박따박 그렇죠. 좋은 소리로. 그리고 이 톤도 딱 정해진 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듣기 좋은 아, 톤이 그 톤 있는데. 아, 톤 좀 알려주세요. 어떤 그 톤이? 제가 이게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천우입니다. 그건. 안녕하세요. 그냥 평소 제 말 들으면 안녕하세요, 뭐 천우입니다 이런데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딱 소리를 뱉어야 되는. 바깥으로. 네네. 갑자기 하니까 너무 쑥스러워졌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너무 막 이런 천우 씨 보다가 딱 아까 예고편 보는데 단발에 딱 그 앉아있는 자세랑 그 느낌이 딱 오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다름님이 네. 배우 이혜영 씨도 굉장히 존재감 강한 배우잖아요. 흐흐. 그냥 단순히 천우 씨의 엄마 역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자세히 얘기해 보면 자세히 얘기하면 스포가 될까요? 흐흐. 그래요. 그냥 엄마 같지는 않은데 엄마도 앵커를 하셨었었나? 아니면 뭐 전문직을 하셨었었나? 스포가 되면 재미없으니까 얘기하지 네. 않으셔도 돼요. 네. 하여튼 뭐 그냥 엄마 역할을 하실 것 같진 않으세요. 근데 네. 그때 혜영 선배님만의 그 아우라가 예. 이 엄마 소정 역할이랑 너무 정말 요즘 말로 착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엄마와 딸의 관계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좀 극적이긴 한데 그래도 모녀 관계를 잘 보여주신 그쵸, 것 같아요. 뭐, 정말 사실 뭐 내 목숨보다도 더 지키고 싶고 네, 그런 네. 게 이제 딸이고 네. 그렇죠? 맞아요. 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기댈 수 있고 하는 게 또 엄마고 맞아요. 그런 그러면서도 또 제일 어렵고 어려워. 자, 김소라님이 네. 두 분 다 차기작이 너무 궁금한 배우들이었는데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장르를 고른 게 의외였습니다. 흐흐. 두 분 다 스릴러를 좋아하시나요? 평소에도 스릴러 공포 영화를 좋아하세요? 천우희 씨는 뭐 영화 곡성도 너무 아. 뭐 유명하고 예. 글쎄요. 스릴러 영화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게 있을까? 작품이 일단 너무 좋으면 그게 이제 스릴러라도 네. 하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너무 뭐 하고 싶으면 로맨틱 코미디도 막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네. 유독 뭐 공포 영화 스릴러를 좋아한다 이건 아니지 네, 않을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취향이랑은 또 다른 예, 것 같아요. 예, 배우들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관객 입장에선 난 스릴러물을 좋아해요,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뭐 이런 건 있는데 네네. 배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와, 그러니까 두 분이 이 시나리오, 이 영화를 이제 출연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스토리가 재미있을 것 같고, 그렇죠? 배우로서 뭐 역량도 뭐 너무 빛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갑벽환이라는 두 배우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뭐 그럼 아주 편하게 이 영화 너무 재밌어요? 수요일 날 보러 갈까요? 뭐 어떻습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네, 뭐 일단 막 저는 느끼기에는 예. 그 적절한 긴장감과 몰입도가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무서워 막 이거라기보다 그 긴장감이 아, 되게 좋았어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추천 드리겠습니다. 신앙이신. 네. 예, 오셔서 확인을 하시기 예. 바랍니다. 오, 자신감.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뭐 데이트하는 연인도 뭐 좋을 거고. 뭐. 네, 데이트 하는 분들도 이게 워낙 긴장감이 넘치니까 예, 서로 약간 콩닥콩닥하면서 데이트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뭐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솔로이신 분들도 좋으실 거예요. 아 그렇죠. 누구나 다 좋습니다. 금방 아주 재밌는 영화. 네, 네. 송영진 씨가. 네, 근데 혹시 영화 앵커 많이 무섭나요? 공포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남자지만 공포는 잘 못 보는 쫄보라서 유유. 공포를 잘 못 보신다고 하니까 안 무서워요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너무 또 공포 기대하시는 분, 에이 안 무섭대 뭐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몰입도 긴장감. 네네네. 왜 그 영화 볼 때 끝까지 이렇게 허리를 잘 못 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 관객을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영화 힘인데 그런 면에서 힘이 좋다. 네, 저 끌고 갑니다. 예. 아, 쭉요. 네. 아,
나중에 허리 피고 막 따뜻한 커피 마시고 싶고 막 그러잖아. 자, 앵커 이번 주 수요일 개봉입니다. 잠시 후 다음 주 수요일 날 개봉해요. 자, 4부에서도 영화 앵커의 주연 배우 천우희 씨, 신하균 씨와 함께 할 겁니다.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또 생생한 목격담, 혹 있으시다면 훈훈한 미담까지 보내주세요. 오늘 문자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영화 앵커 예매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박지윤 씨 미스터리 듣고 두 분과 함께 4부로 돌아올게요. 자, 보실 수 있어요? Luna,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영화 앵커의 명품 배우 천우희 씨, 신하균 씨와 최파타 레드카펫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손 한 번씩 흔들어주세요. 히 사이즈 좀 더 줌할까요? 방치영 씨가 와, 두 분이 웃음소리까지 뭐 하하 후후 막 이런 거 아까 신하균 씨가 읽으셨잖아요. 히읗히읗까지 정직하게 읽는 거 왜 이렇게 귀여우시죠? 했네요. 네. 박하늘 씨가 네. 근데 보통 스릴러 영화는 촬영 장소도 살짝 으스스 하잖아요. 두 분은 촬영할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특히 느낌이 이상한 곳을 꼭 주인공이 들어가는 게 스릴러 영화의 법칙인데 두 분도 이상한 곳에 굳이 들어가셨죠?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열고 들어가고 뭐 이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둡게 보이는 장면도 다 조명이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서 으스스한 건 없죠? 너무 화기애애했어요. 수다도 많이 떨고 영화 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스릴러 영화의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초반에 꼭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맞아, 꼭 굳이 문을 우리 같으면 안 열 거를 꼭 열고 꼭 계단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문이 또 열려 있어. 열려 있고 서서히 열다가 또 열려. 아니 그럼 신학 씨는 네. 평소에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굳이 열어요? 뭐 저 무서운데 안 가요? 아, 무서운데 안 가요? 겁이 많아가지고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 밤에 이렇게 무서운데 가면 안 돼요. 네. 아. 혹시 모르잖아요. 아, 무서워 많이 타시는구나. 아, 네. 예. 네. 근데 또 그 궁금증이 많은 사람은 굳이 또 열어보고 이런 거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겁이 많은 편이에요. 만약에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거나 좀 안전이 보장되었다면 모르겠는데 혼자 굳이 들어가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리고 어떤 때는 소리 나면 침대 밑도 못 보는데 또 굳이 그것도 에이. 이렇게 머리 내려서 보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러니까 박하늘 씨의 질문의 대답은 굳이 들어가고 굳이 문 여네요. 영화에서도 네, 네. 굳이 이상한 곳에서 또 만나잖아요. 맞아, 맞아. 첫 만남이죠. 아, 아까 왜 의사가 살인 현장에 네. 왔나요? 뭐 이런 거 있죠. 네. 거기 네. 다시 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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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만나죠. 근데 금시계를 네? 금시계 찾잖아요. 그 좀 특별한 치료라. 아, 그게. 예, 예, 그래서. 예. 그냥 저분 재력을 과시하나? 아. 예. 아니 대부분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는 뭐 그런 회중시계나 줄시계는 갖고 다니는데 네. 손목에 차셨잖아요 아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네. 조명이 반짝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조언이 부자. 5933님이 네. 네. 뉴스는 늘 생방송이니까 긴급 소식을 전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돌발 상황 생기면 침착한 편인가요? 많이 당황하는 편인가요? 흐흐. 인터뷰 때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는다든지 촬영하면서 돌발 상황 생기는 경우에는요. 흐흐. 아, 이거 왜 흐흐를 읽지? 하하도 되잖아요. 호호도 되겠네요. 히히. 히히도 되고. 어때요? 이제 인터뷰 때 뭐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는다든지.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터뷰 당황스러운 거 받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약간 당황하는 편이기도 한데 어떤 뭔가 질문? 그러니까 좀 뭐랄까 쑥스러움을 가끔 그러니까 원래도 많이 타는 성격인데 이렇게 막 잘 하다가도 제가 한 군데 딱 꽂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너무 창피하고 혼자 쑥스러운 거예요. 예. 굳이 그렇게 돌발 상황이 아닌데도. 근데 선배님 보시면 단답형으로 되게 심플하게 대답을 다 잘하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단답형으로 심플하면 진행자가 좀 힘들죠. 그렇죠. 또 좀 네, 길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그러니까 돌발 상황을 생길 때 천우 씨는 좀 당황할 것 같고 천우 씨가 보기에 신학윤 씨는 잘 넘길 것 같다. 어떻습니까 항상 본인은? 여유로워 보이셔가지고. 그렇죠. 여유로운 웃음이 있는데 본인은 이제 여유로운지 어떤지. 아니, 많이 떨죠. 떨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했었어요. 예. 지금은 정말 수다쟁이가 된 거고요. 예전에는 정말 말이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 또 인터뷰 뭐 이런 거 말할 때는 잘 못하고 수다 떨고 이럴 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그런 거 뭐 평소에 말 없어도 또 인터뷰 이렇게 또 정리 잘해서 또 하는 네네. 사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돈 계산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이제 뭐 회계 뭐 이런 거 뭐 할 때 다 그 사람한테 말하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우리 신학인 씨가? 아니요, 저는 네, 예, 그런 것도 없고요. 예. 그냥 예, 그냥 전 편안하게. 뒤에 있습니다 항상. 아이고 5934님이. 네, 천우희 씨는 언제부터 예뻤어요? 언제부터 예쁘단 걸 알았나요? 혹시 이런 질문에 당황하시는 건가요? 네, 이런 걸 어떻게 말을 해야? 뭐 그래 이런 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제 알았다고. 예. 아 이제 알았다. 아네 이제 알았어요. 아 이제 알았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알려주신 대로. 네. 그래, 우리 처민 씨는 언제부터 내가 배우가 되겠다. 아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일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막 배우가 돼야겠다는 각오가 막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연기라는 게 재밌다고 생각 들었지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배우가 돼야 되겠다라는 막 원대한 꿈이 있진 않았어가지고 차츰차츰 하게 되면서 애정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천우희 씨를 그 써니에서 제일 처음 봤는데 네네. 와 그런 역할에 그런 연기를 할 정도의 어떤 내공이면 그 무엇인가가 눈에 띄었던 걸 거거든요. 감독의. 네. 그냥 막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써니 때도 거기서 이제 좀 워낙 불량 학생처럼 나오다 보니까 네. 엄청 놀았나 보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못 놀았다 한을 풀었다. 그래서 제가 연기가 제가 하지 못했던 영역을 막 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름의 해방감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맞아요. 배우들이 의외로 또 내성적이고 소심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그런 대로 표현을 하고. 네, 네. 그렇죠. 그 정민영님이 네. 다른 공포 스릴러 영화와 비교했을 때 앵커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화를 볼 때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거 말하기 힘들죠.
네. 그러면 신학윤 씨가 일단 이 배우들의 조합과 네. 그리고 장르가 주는 재미. 아, 그 배우들 보는 재미가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이 미스터리 스릴러 예. 장르가 주는 재미. 그리고 뭐 완성도 또 뭘 더 얘기할까? 충분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영화를 보지만 가끔 이런 미스터리 멜로나 이런 스릴러 공포에 대한 네. 그 호기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 한번 보자. 그렇게 무섭대. 뭐 아니래. 뭐 이러면서 네. 그런 호기심이 또 있고 네. 또 우리 신학일 수도 있겠지만 배우들의 그 존재감들이 뭐 야 그냥 두 분 보고 믿고 가는 네. 선배님 두 분이서 진짜 완전 하드캐리예요. 아~ 볼 때마다 감탄했어요. 정말. 선배님 두 분이라면 이혜영 선배님하고 신하균 선배님. 네. 진짜 예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이제 배우 보는 재미가 있다. 네 배우의 연기력을 보는 재미가 있다. 오은지 씨가 네. 아 제가 제 하균님 예전에 무대 인사나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한테 하트 해달라고 하면 수갑 찬 사람처럼 하트를 만들어서 신하균 수갑 하트라는 별명이 붙은 거 아세요? 허허 이제는 수갑 하트 벗어났어요. 오늘 보는 라디오로 제대로 된 하트 보여주세요. 아 네. 지금 이제 아 이게 수갑 진짜 이렇게 손목을 모으셔가지고 네, 아, 하트 모양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아, 이게요? 오 멋있네요. 좋네. 어, 예. 네. 이따도 그럼 이런 하트로 한번 아, 이따 네. 인사할 때 하고, 예, 네. 해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죠. 네. 네. 맨 처음에 이 하트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 그 반사된 모습을 보니까 예. 이 하트 모양이더라고요. 다들 뭐 이렇게 뭐 만들던데 예.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예. 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 미셔야겠네. 그야말로 신학윤 하트네요. 예. 4022님이 네 신학윤 씨랑 천우희 씨 평소에 음악 많이 들으세요? 요즘엔 어떤 노래 즐겨 들으세요? 천우희 씨는 음악 많이 듣죠? 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좀 같이 못해요. 그래서 음악 들을 때는 음악만 듣고 평소에 틀어놓고 이렇게 약간 BGM처럼 깔아놓지는 좀 못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엄청 정막 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고요하게 아, 정막 네네네 예. 뭐 음악 들을 때는 요즘은 그런 뭐랄까 어플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거 그래서 제 자동으로 네네, 자동으로 해놓고 거. 할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신상윤 씨는 저는 뭐 그냥 라디오에서 우연히 나오는 음악을 좋아해요. 아 맞아요. 그런 거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예. 반가운 음악이 예. 나올 때도 예. 있고 모르는데 귀에 꽂히는 음악이 예.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거 듣는 거 좋아합니다. 4년 전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상윤 씨가 이제 최프타에 나오셨을 때 신청곡으로 장밋빛깔 그 입술 이런 노래 신청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신선했어요. 예. 이 노래 한 부분 불러 보실 수 있어요? 저요? 예. 제가 왜? 아니 한 소절.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아, 그럼 예, 예, 한 소절만 예. 그러면. 그 봐, 위에도 네, 모르는데. 네. 장미빛깔 그 입술. 됐습니다. 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정말 한마디 장미빛과 그립스 이거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전다현 씨가 두 분은 아, 두 분은 네. 스릴러 장르의 영화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혹시 스릴러 연기할 때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다음 작품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어떤 장르 어떤 관계로 만나고 싶으세요? 연인? 남매? 후후. 선배님께서 하나씩 흐흐를 따르게 읽고 계시네요. 흐흐 그러니까. 허허. 뭐 반드시 어떤 노하우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선배님 어떠세요? 뭐 장르 때문에 뭐가 연기가 뭐 달라진다기보다 이제 어떤 이야기고 내가 그 안에서 내 몫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많이 의지를 해요. 이제 뭐 연출자라든지 상대 배우라든지 예. 뭐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좀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상대방하고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독 표현이 잘 될까 되는 것 같아요. 신학윤 씨는 그 천진난만 미소를 탁 했다가 확 바뀌고 맞아요. 그런 게 어쨌든 본인만의 특화된 노하우일 것 같아요. 슬로에. 아니 그냥 대본에 쓰여진 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은 씨는요? 저도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죠. 그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배우 스텝 감독님까지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고 그 힘으로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네네. 만약 두 분이 이제 이거 찍다가 NG가 난다면 네. 뭐 NG도 가끔 나시겠죠? 그럴 때는 아, 안 나요? NG? 별로? 저는 가끔 나죠. 예, 네, 나죠, 나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떤 거를 다시 찍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감독님이 아 조금만 더 해달라는 거에 NG가 많이 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좀 절제해달라는 거로 많이 날까요? 이번 앵커에서는 톤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감독님께서 좀 다른 톤을 원하시고 톤을 높이고 낮추고 뭐 아니면 템포도 그렇고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저기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좀 시도를 좀 해보고 예.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고 싶네요. 꼭 예. 봐주세요. 다음 작품에 두 분이 만난다면 뭐 어떤 관계로 만나고 싶냐? 연인, 남매, 무엇일까요? 예, 전다연 씨 질문. 남매도 재밌을 것 같아요. 누나 그러면? 예.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남매하면 뭐 투닥투닥 남매인가 아니면 뭐 남매도 여러 예. 성향이 있으니까 어떤 남매가 근데 뭔가 되게 막 찌질하고 쪼잔해도 콩짝콩짝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남매도 예. 좋을 것 같고 네 선배님하고는 이번 장르 말고 다 만나보고 싶어요. 아. 작품 할 때 너무 좋았어서 찌질한 남매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막 투닥투닥 하지만 결국은 둘이 또 막 이런 거. 네. 예. 1627님이 신하균 배우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촬영 당시에는 새싹머리에 꽂히셨다고 들었어요. 꼭 건강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강하게 꽂힌 무언가가 있었다면 궁금합니다. 새싹보리 이거 좋은 거는 몇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저희 예. 촬영했을 때. 예, 예. 예. 그러면 요즘은 또 뭐 강하게. 요즘은 예.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고 있습니다. 예. 저탄고지. 그렇죠. 뭐 워낙 탄수화물을 제가 좀 많이 먹어서 살이 좀 많이 쪘었는데 요즘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새싹보리였다가 지금은 저탄. 우리 의 씨는 혹시 건강 챙기는 거 팁 하나만 주세요. 저도 이때 선배님이 계속 이렇게 타가지고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예. 그때 새싹보리를 드시길래 저도 따라서 많이 먹었고요. 지금은 요즘은 일단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예. 무조건 최대한 많이 챙겨 먹고 있고요. 네, 물 많이 마시고. 네, 물을 네.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새싹보리 네. 막 탄 물을 마시고 싶네요. 아 좋더라고요. 네. 네. 빛깔도 예쁘고 아, 그렇죠? 네, 제가 광고 듣고요. 시간이 네. 김상인 씨가 세 분 다 배우라 그런지 질문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 집중이 잘 되네요. 영화 앵커 너무 보고 싶어요 하셨네요. 7410님이 아, 두 분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조곤조곤 하실 말씀을 다 하시네요. 영화 앵커 보러 가겠습니다. 와, 페페페팔님이 러블리한 신하균 배우님 오늘도 퇴근하기 전에 하트해 주시나요? 윙크도 해 주시나요? 하하 호호 히히하셨는데 해주시겠죠? 네, 보는 라디오 네 오른쪽 화면을 봐주시고 저기요? 네, 자 하트 한번 하시고 저... 예. 큰 거 예. 오 이번에는 또 자 그 윙크 아 자 그럼 우리 우이 씨도 네 한번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우리 천우 씨 저도 네. 크게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자
옷이 불편해요? 이렇게 하네요. 조금 한 팀. 네. 아니, 선배님 왔지. 네. 윙크. 네. 보이시나? 네. 자, 영화 앵커가 다음 주 수요일 4월 20일 날 수요일에 개봉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앵커 좀 이렇게 이래서 꼭 봐야 한다. 좀 보면 좋다. 뭐 이런 거 한 마디씩 할까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아, 그러네. 네. 그 저희가 다음 주 개봉이니까. 네. 딱 때가 너무 맞았습니다. 좋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뭐 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오셔서 예. 예. 영화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아,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럴 때 영화가 또 빠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영화 보고 싶고. 네, 극장에서 네. 팝콘 드시면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먹을 네. 수 있대요? 네. 네. 정말?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이게 또 팝콘 먹는 맛이거든. 맞아요. 그 재미거든요. 네. 네. 와, 오늘 함께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 정말 좋아하는 두 배우 가깝게 얘기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영화 이 앵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끝곡으로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 장범준 씨 흔들리는 꽃재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걸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에러, 에러, 에러.